기자회견 간담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제작진 분들도 계신데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 제가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짧게 인사를 해 주시면 뭐 인사 말씀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 정경진 책임 프로듀서님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육군본부 소통과장 심성률 대령님 모셨습니다. 전작 신흥무관학교에 이어서 이번 작품에서도 활약을 해주고 계신 세 분의 창작진이죠. 김동현 연출님, 이희준 작가님, 그리고 박정아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배역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수모 역의 이정열 배우입니다. 네. 다음은 같은 역이죠. 김순택 배우입니다. 자, 이 두 배우분의 과거죠. 과거 청년 김수모 역의 이진기 배우입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배우입니다. 이혜일 역의 이재균 배우. 같은 역의 차학연 배우입니다. 다음엔 인사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이혜성 역의 이지숙 배우입니다. 자, 다음 최수진 배우분입니다. 아, 경례와 인사를 한꺼번에 하네요. 자, 다음 오진구 역의 김민석 배우입니다. 경례의 시작이었죠. 자, 이성열 배우입니다. 1표! 이성열! 총소! 자, 이제 현재 배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승호의 손자죠. 김현민 역의 조권 배우입니다. 성명 조권 승호! 자, 다음 고은성 배우입니다. 성명 고은성 승호! 자, 마지막으로 최우주 역의 김성규 배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지성 배우입니다. 네, 아주 긴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반가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 압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공연에 대한 질문만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양옆에서 마이크가 갈 테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실까요? 아, 여기 바로 앞에도 계시고요. 근처에서 손 든 분들이 보이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기자님. 예, 시연 잘 봤습니다. 화강신문사의 조승현 기자입니다. 먼저 출연하신 배우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군본부의 심성렬 대령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배우분들 중에 몇 분은 신흥무관학교 때부터 쭉 이어서 지금 출연하고 연기하고 계시고요. 특히 여기 잠깐 안 보입니다. 성규씨인가요? 성경. 그때는 이등병이었죠. 네, 지금은 선임병태가 확실히 나시는데 또 인피니티에 또 후임병으로 또 인피니티 멤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후임병 받으신 소감 함께 또 신흥무관 이어서 이 작품을 함께하는 소감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대령님께는 조금 그 날선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흥무관 때도 이 질문이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연예명사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신흥무관 때도 초연과 앙크로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지금 올해 귀향이라는 작품을 육군부에서 제작을 해서 그 현직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를 활약했던 분들을 무대에 계속 출연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무대에 올라오시는 우리 배우분들 현직으로는 또 연예인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그 육군본부 측에서의
관리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케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육군에 연예병사는 없습니다. 연예인 출신 이제 병사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특정 연예인 출신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어떤 뮤지컬을 제작을 한 건 아닙니다. 신흥 무관학교 뮤지컬 때도 그랬고 이번 귀환 때도 그랬고 우리 장병과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데 이 일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저 말단 부대까지 다 그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데 지원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지원하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일정의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서 거기에 선발된 인원들을 적절한 배역을 주어서 이제 지금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연예인에게 또는 그 소속사와 협의를 해서 육군이 이런 걸 만드니 출연해 주시오 뭐 이런 과정은 절대 거치지 않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 배우 병사들은 다 그런 자기의 동의하에 또 해당 부대 지휘관의 승의하에 소정의 어떤 그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발되어서 함께 이 의미 있는 작품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 김에, 또 다른 질문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연예인 출신 병사들이 물론 각자의 부대에서 또 소총병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육군의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었을 때,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사회에서 활동했던 그 재능을 살려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군과 우리 국민들과 장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군복무 기간 동안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방에 있는 지금 일반 복무를 하는 병사들보다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스럽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좀 마음도 많이 짠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뮤지컬 하는 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편한 거 아니냐 혹시나 그런 시선으로 봐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이 길어졌지만 모든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장병들을 뽑아서 이번 뮤지컬에 참여시켰다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를 정확히 맞춰서 치시네요. 자, 이번엔 김성규 대답하실 시간인데요. 마이크가 사실 저희가 몇 개 없으니까 좀 저쪽 김성규 상병까지 전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제가 신흥무관학교를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이등병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상병이 돼서 이 작품에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연습생 때부터 봐왔던 그 이성열 일병이 저희 팀원인데 본의 아니게 여기서도 제 후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사회에서도 또 연습생 때도 항상 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계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또 연습할 때도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많이 보살펴주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이 친구가 군생활 잘하도록 제가 잘 이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질문에 답변은 되셨는지요? 네, 다음 질문 마이크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기자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병 중 이름 그 뒤에 미워주실래요? 뭐라고요? 물병 중 이름 그 뒤로 미워주세요. 아, 물병을, 그럼 이렇게, 예, 잘 좀 숨겨주시든가, 아니면 책상 밑으로 좀 내려주시든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주간지 시사인의 장희로라고 합니다. 그 신흥무관학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같은 연출과 극과 작곡을 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합을 맞춘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했고요. 그 신흥에서도 어쨌든
극적인 정서도 극 전반에 있었지만 어떤 비극 가운데서 굉장히 우정을 나누는 개인들이 이렇게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귀한도 일부 무대를 보긴 했지만 그런 점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신성열 대령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꿈 뮤지컬이지만 신흥도 그렇고 귀한도 그렇고 굉장히 제작 자율성이 높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 예 여기 있습니다. 제작 쪽에 어떤 뭐 당부를 하셨던 게 있는지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연출님께 궁금한데 이게 한국 현대사가 극적인 요소가 많기는 한데 전쟁이나 유해 발굴 같은 주제 자체가 굉장히 극을 만들기 쉽지 않은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연출에 주안점을 두신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희준 작가님 가사에 역시 드라마를 쓰는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제 시험 보는 과정에서도 좀 울컥했었는데 이게 작품이 취재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고증으로도 유명하신데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정화 작곡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번에 주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역마다 개별적으로 좀 톤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곡 작업에서 중심을 둔 게 어떤 건지 또 마음고생하셨던 넘버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배우분들 최근에 이제 아까 준장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남궁선 중사 유해 안장식에 함께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 임하시면서 그 현장을 직접 가보셨던 게 또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긴 하지만 몇 분이라도 소감이 어떠셨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흥보안학교에 이어서 어떤 소재를 또 육군이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아까 인사 말씀을 드린 우리 박미애 공보실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희 또 육군본부 관계자들 스태프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귀환을 6.25 전투 영웅들의 유해 발굴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하셨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뮤지컬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또 아무리 육군본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 기획사가 또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상업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귀화는 육군본부만이 이 컨텐츠를 다룰 수 있고 또 이 시기에 아까 우리 장군님께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늦게나마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육군본부가 반드시 다뤄야 할 콘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부의 입장을 좀 헤아려서 같이 작품을 해 주십사라고 여기 계신 기획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연출님 그리고 우리 작가 작곡가 등 크리에이터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이 뜻깊은 일에 또 한 번 더 동참해 주시겠다고 결단을 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제작 발표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흥 때도 그랬지만 역시 귀환이란 작품을 관객들한테 보여줄 때 마음가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국군의 홍보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객이 이 공연을 봤을 때 진짜 어떤 메시지로 공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위해서는 결국 신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보여줄 이 배우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청년들이고 거기 청춘들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억지로 공감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배우들도 감동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관객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작가님도 많이 고민해 주셔서 결국 그 이 귀환이라는 작품의 시발점도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과거 그 싸웠던 청춘들이 결국 지금의 우리 청춘들과 다르지 않고 거기서 나온 유품들도 삼각자니 뭐 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지 이런 게 유품들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데미안을 읽었고 미적분을 공부했고 영어 단원을 배웠던 그런 청춘들의 이야기가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뮤지컬로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조사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신흥은 주로 문헌 조사가 굉장히 비중이 컸고요. 귀환은 발굴단 병사분들 여러 분을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이 그냥 군복무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유해를 발견했을 때 그때의 그 전율 또는 그 엄숙한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걸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발굴단 되게 초창기부터 하셨던 원사님한테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현재 발굴단으로 그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병분들과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승호의 세대 그때는 사실 딱 저희 아버지 세대예요. 저희 아버지도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었던 그래서 아버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고증, 생생한 고증이 사실은 가능했어요. 그때 학생들의 언어라든지 그때 뭘 공부했다든지 어떤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 문헌 자료뿐 아니라 사실 요번에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굉장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어야 했었고 근데 어쨌건 다 합을 맞춰본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고요.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인터뷰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소통하고 사실 들으면서 그 각 캐릭터들마다 넘버가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넘버가 힘들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넘버가 너무 가슴 아픈 어떤 사연들이나 드라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었고요. 캐릭터별로 옮겨가면서 제가 스스로 그 캐릭터와 일치화돼서 작업을 했었는데 어쨌건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저 스스로도 뭔가가 치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셨을 때 관객분들도 그리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모두 그런 부분을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제 나머지 질문은 우리 장병 배우분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네요. 누굴 꼭 찍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1번 유진입니다. 저희가 연결식에 다녀온 건 사실 소감이나 감상을 이야기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숙한 장례식이었고요. 거기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한시라도 정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의 품에 유족분들이 다시 유해를 찾고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생생한 증언을 더 많이 얻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빨리빨리 전할 수 있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극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리고 배역을 만들어야겠다고 정말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여섯 곡 들으면서 그 가사말마다 가슴이 저미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아마 창작을 하신 분들도 지금 연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배우분들도 그게 굉장히 가슴에 있어서 저런 대답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앞에 계시나요?
네, 시우민 예병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뮤지컬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네, 처음 도전해보는 겁니다. 예, 옆에 계신 이진기 예병님이 또 뮤지컬 선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움은 주셨는지 혹은 그리고 가수 출신으로서는 또 가창력을 인정받으셨지만 뮤지컬로서는 또 발성이 약간 달라서 뭐 적응하는 데 좀 걸리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발성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많이 공부 중이고 또 작곡가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발전 단계라고 생각 중이긴 한데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의 나이나 가수 활동이나 군인으로서나 다 모든 게 선배님이신 우리 진기 형님이 정말 옆에서 정말 친절하게 너무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의지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편히 연습할 수 있었고 네,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되셨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예, 저 앞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경수 이은지 기자입니다. 저도 일단은 대륙님께 좀 네, 한두 가지 여쭤보면은요. 이 작품이 그 신은 때도 그렇고 어쨌든 그 외주의 제작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것이 이번에는 얼마의 제작비가 들어갔으니 그래서 이번에 티켓 가격이 사실 작년 오히려 신용보다는 뭐랄까 맥시멈이라고 하나 그게 조금 내려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쪽보다는 원래 이 우리금융에서 하던 그 일반 사이즈의 공연보다는 티켓이 조금 낮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 스타분들의 출연료가 없기 때문에 뭐 작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관객들은 왜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연출해졌고 그런 부분이 이 공연의 티켓 가격에 어떻게 좀 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작 발표회 때 이제 미리 그 지방 공연이라든지 이런 앵콜 공연을 좀 예고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향후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원캐스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조금 컨디션도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하게 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배우분들에게서는 부담은 좀 덜었다고 보입니다만 사실 그 반면에 한편으로는 너무 이 지금 워낙에 스타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의 팬분들의 티켓 전쟁으로 그냥 끝나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과연 초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좌석을 좀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더 많은 일반 관객들을 좀 이렇게 이 공연을 직접 관람하게끔 하시려는 뭔가의 노력이라고 할까,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티켓이 그 이번에 보니까 본인만 1인 1티켓 뭐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그 양도라든지 그 불법 그 뭐 하여튼 그 뭐 이런 거 그것을 좀 안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는 같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뭐 방안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다 이거 다 안 하겠다 못 한다 그렇게 안 할 수 안 하겠다 해도 그 결국은 내가 찾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슬쩍 주면 그건 찾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를 어떻게 그럼 진짜 실제로 실현할 것인가 그 방안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찾아서 들어가기까지의 동선이 어떻게 추적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한테 질문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우리 4번은 정경진 이사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익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제작사와 수입이 아마 얼마 안 남을 겁니다. 육군이 이 뮤지컬을 만들면서 충분한 그 돈을 이제 그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중물이 되는 정도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 뮤지컬을 대략 저희가 이번에 따져보니까 한 26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권이 뭐 아주 못 미치는 돈을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티켓을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수익을 남기는 우리 어떤 군 기관의 뮤지컬을 만들며 있어서 다른 일반 상업 뮤지컬처럼 과도하게 티켓값이 책정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우리 육군본부의 입장을 인사이트에서 받아주셔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기존의 어떤 그 가격보다 한 30% 정도 줄여서 그렇게 티켓이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억 정도의 이 뮤지컬을 제작함에 있어서 육군본부에서 투입된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께 적정한 수준의 티켓을 이렇게 팔아서 제작 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연은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는 투입한 육군이 투입한 금액에 충분한 그 액수만큼의 어떤 티켓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고, 또 이 우리 그 출연 배우들의 그 팬들만 이 티켓을 먼저 또 이렇게 다 뭐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일반 장병들 또 일반 국민들에게 또 관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티켓은 좀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육군 장병들에게도 이 뮤지컬을 보여주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수량은 미리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오픈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공연이 개막되면 장병들에게 보여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연도 12월 초반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보시고 또 저 지역에 있는 우리 장병들도 볼 수 있도록 지방 공연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불법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매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매크로로 걸리는 부분들은 다 자체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1인 1매의 티켓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에게 티켓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티켓을 찾아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사가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티켓을 받아가실 때 불법적인 상황이 보이면 그 부분은 저희도 예매처 안에서나 또는 티켓 그 판매 부스에서 처리를 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매를 하는 그 예매처가 열렸을 때 매크로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지금 다른 많은 제작사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티켓을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추적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관객분들도 그렇게 해서 몇 배의 금액을 주고 티켓을 사시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셨나요? 아까 그 장병, 우리 출연 장병들 피로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 더블로 지금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사실 그 이제 출연료는 현역 우리 병사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식사 문제라든지 간식 문제라든지 또 의료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해서 또 어떤 소매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육군본부하고 기획사가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이트와 작업을 해봐서 아는데 맛있는 간식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계시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됐고요. 네, 전 동아닷컴 조혜경 기자고요. 저는 윤진영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입대 전까지 그날들 하시고 이제 군 입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로서 무대에 오르는 것과 이제 군 복무 중에 이렇게 좀 뜻깊은 의미의 작품에 참여하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많은 분들에게 잊지 않아야 할, 잊지 못할 그런 시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작품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들 이후로도 두 번째 작품인데 매번 하는 공연마다 되게 뜻깊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이번 귀환 같은 경우는 의미가 되게 남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귀환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 많은 유가족분들의 제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배우분들께 좀 여쭤보겠는데 뭐 이정열 씨하고 김수택 씨하고 이 작품의 어쨌든 그 뭐랄까요,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두 분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특히 그 연기 하시면서의 소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우리 관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는 어떤 그 마음에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있으신 남다른 뭐 그런 것도 있으시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성 씨하고 이재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래 그 저기 공연을 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잘 해야 하는 뭔가 그런 마음이 좀 있겠죠. 그런 책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저는 지금 여자를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지 신입 그냥 저 신입이라고 표현할게요. 어쨌든 우리 그분들하고 같이 좀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해가야 될 텐데 같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보듬어서 해 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정열 배우님 네,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김승우 역의 이정열입니다. 극중에 물론 한국전쟁을 통과한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글쎄요, 그 나이가 많다는 숫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몸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갖고 있지만 마음은, 정신은 17과 20에서의 그 친구들의 삶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인 우리 병사들의 모습과 오히려 그 모습을 제가 담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정말 놀라는 건 흔히 느끼기에 군 배우들 또는 병사들과 함께하는 연극, 뮤지컬이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조금 뭔가 답답하거나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썼진 않았습니다만 연습 첫 그 회부터 지금까지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이 일이 잘 진행되어서 놀라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설레고 이런 말은 제가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하시면 더 좋죠. 네. 그리고 어제 리허설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뮤지컬 귀환은 공연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군 장병들 무대 위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모습 많은 팬분들, 관계자분들 기분 좋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과 좀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걸 느끼셨으면 이제 빨리 끊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김순택 배우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아, 마무리를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옆에 계신 정유리 형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서요. 승호의 모든 과거와 아픔을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아, 겪지 않아서 현재 승호의 아픔이나 과거를 다 이해한다고는 거짓말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많은 도움과 노력으로 현재 승호의 과거와 아픔을 이해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연습 거듭하면서 조금 조금씩 느껴지고 있고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객석에 차려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같이 느끼시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열 배우분이 아직도 할 말이 남으신 것 같아요. 하나를 못해서. 아, 하셔야죠. 예, 저는 데미안이 이렇게 드라마와 만날지를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예. 네, 아마 공연이 시작되면 교보나 영풍에서 또는 전국의 서점에서 헤르만에스의 붐이 다시 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긍정적인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아, 예, 걱정 감사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걱정 조금만 해주시고, 자, 이재균 배우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군 배우들은 지금 현재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도 연습실에서 연습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전까지도 그날 했던 장면들이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무대를 그 뮤지컬이나 연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 잘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 몸 같다. 저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작품을 해보는 것도 되게 또 오랜만이라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것을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균 배우의 대답하는 동안 고은성 배우가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은성 배우님 마이크 잡아주시죠. 네,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재밌다. 저는 제가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에 언급이 됐었는데요. 우리 홍일점 두 분 계시죠? 이지숙 배우님과 최수진 배우님. 물론 뭐 남녀의 얘기를 한다는 건 전혀 무의미하다는 건 알지만 군인의 이야기, 군대의 이야기를 여배우로서 접하고 한다는 것이 평소 역할과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 어려웠던 점이랄까? 아니면 더 재미나는 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육군 그 유해자 발굴 수습 사업에 대한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감명 깊게 봤는데 제가 딱 귀환을 들어오려고 아마 그걸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먼 나라 얘기처럼 제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되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었는데 이제 그냥 내 친구가 진짜 어린 나이에 15살 되는 친구가 같이 잘 놀다가 어느 날 전쟁이 터져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맨몸으로 뛰쳐 들어간 그런 게 너무 생각나고 상상이 되고 그래서 너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도 굉장히 그때 네. 봤던 그 화면들 때문에 북받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최수진 배우님은? 네, 저는 포스터 촬영 때부터 사실 총 들고 사진 찍을 때부터 너무 어색하고 다루는 것도 잘 모르고 태도 안 나고 지금도 사실 저도 여자의 몸으로 전쟁에 뛰어드는 캐릭터인데 이게 과연 내가 진짜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좀 되게 숙연해지는 연습 기간이고요. 지금 군복무하고 계시는 제 옆에 있는 또래 배우들도 너무 대단해 보일 정도로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작품도 처음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질문이, 네, 마이크 전달되고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봤습니다. 국방홍보원 국방뉴스팀 정치훈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우선 작가님하고 PD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냐에 남겨진 전우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참전용사라는 부분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제로 있을 법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모티브를 딸 만큼의 롤모델이 되신 분이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유견 참전용사를 만나 뵙고 대화했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건 약간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진기 일병 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좀 질문을 여기 계시는 열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해 발굴단 말고도 야전에 있는 이제 대대급 부대나 연대급 부대에서도 장병들이 실제 유해 발굴 작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계시는 이 열 분 중에서 유해 발굴 현장에 투입되셨던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혹은 여기 말고도 무대 뒤편에 있는 장병들 중에서 참여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공유하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고 이 부분을 나는 이 귀환을 하면서 살려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열 분 중에 한 분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실제 계십니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시고 그 유튜브에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도 그 검색을 하시면 그 전우들을 찾아서 정말 사냐를 헤매고 다니시는 또 그거를 자신의 손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미수습된 전우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의 증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지금 나이대들이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많이 안 계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둘러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많이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장병 배우분 중에 누가 제가 여태까지 입을 안 띈 배우들을 다 외우고 있는데요. 지금 저 차학연 배우님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정리 시작하셨던 김민석 배우님 말씀 안 하셨어요. 저기 조건 배우님 평소에 말 많으신데 말씀 안 하셨고요. 또 이성열 배우님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데요. 하나! 아, 제가 지명을 하라고요? 갑자기 제가 지명... 왜 저를 다 안 쳐다보시죠? 그럼 저를 빨리 쳐다보시면 조건 배우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장병들 중에서는 현재 유해 발굴을 경험했거나 가본 적 있는 병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지금 원래 자대가 11사단 홍천에서 군악대로 또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본부 근무대에도 유해 발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작업을 하러 가는 모습도 보고 또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괜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느껴지는 그런 수고와 또 엄숙한 분위기를 저도 굉장히 느껴서 제 군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늘 느꼈었고 군악대로 이제 군 복무를 하면은 저희가 안장식이나 장례식
때 이제 또 군악대가 가서 또 50곡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저희도 귀환을 통해서 끝까지 임무 완수를 무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저쪽 뒤에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전 뉴스원의 윤여정 기자입니다. 저 두 김민석 씨와 이성열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 분 모두 다 뮤지컬이 첫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맞겠죠?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이런 뮤지컬을 제작한다고 해서 그 내려왔을 때 그 뮤지컬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원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 오디션 과정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셔서 보여주셨는지 그것도 좀 같이 말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열 씨 같은 경우에는 김성규 씨가 제외한 소감을 좀 재밌게 말씀해주셨는데 부대 이제 밖에서 만났던 리더 형을 부대에서 이제 다시 선임으로 만난 소감도 같이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병 이성열입니다.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는 작품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도 꼭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오디션 서류 접수를 지원을 하고 이제 휴가를 나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춤 연습을 해서 저희 회사의 안무가쌤을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안무를 열심히 해서 이 오디션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상병과 사회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도 또 동고동락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병 김민성입니다. 우선 저는 뮤지컬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사회 복무 전 사회에서 배우 생활을 했을 때 늘 이제 카메라로 하는 연기만 하다가 이렇게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동경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노래와 춤을 열심히 췄는데 저를 합격을 시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제가 있게 된 것 같고요. 정말 지금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 실수 없이 뮤지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김민석 배우님. 아, 네. 저는 사실 입대하기 전까지 열심히 활동하다가 입대를 하고 나서 원래 마음가짐은 아, 그래 군 생활 열심히 하고 당시 내가 했던 일은 잠깐 내려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소를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훈련소 딱 7주차 7주를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공연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무대를 너무 하고 싶다는 그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디션을 갔는데 오디션 때도 정말 공연을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노래 한 곡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많은 장병 배우분들이 한 부대에서 이렇게 다 오시는 게 아니라 연예인 병사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요소 각양각지에서 이렇게 다 모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부대에서 배우분들이 모여서 뮤지컬을 연습하면 왠지 재밌는 일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상한 일들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차학연 배우님 일단 마이크 잠깐만 잡아보시죠. 너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요. 네, 네. 일병 차학연입니다. 일단은 연습하는 순간순간이 매번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들 이제 말 주변이 너무 좋아서
항상 많은 우리 앙상블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웃으면서 늘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행복하게 뮤지컬 귀환을 연습하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저희가 육군 뮤지컬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는 육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군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긴 기자간담회였죠? 이제 기자간담회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뮤지컬 귀환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2019년 육군청장 뮤지컬 귀환 초연 공연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 마지막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뮤지컬 귀환은요,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연됩니다. 돌아가시는 길 편안히 돌아가시고 잃어버린 물건 없이 다 챙겨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 기자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뮤지컬 귀환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